안녕하세요. 베스라풀입니다. 오늘은 굿노트4와 굿노트5 서로 PDF로 내보내기 자료를 내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굿노트5뿐만 아니라 외부 앱으로도 내보낼 수 있는데 굿노트4에서 어떻게 내보내는지 또 굿노트5에서 어떻게 내보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아이패드가 지금 쓰고 계시다면 아이패드 하면 분할이 되는 걸 아시죠? 굿노트4와 굿노트5 분할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분할을 하려면 하단에 두 개의 앱이 떠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단에 굿노트5와 굿노트4 앱을 동시에 올려놓고요. 먼저 하나의 앱을 열어줍니다. 굿노트4부터 열어볼까요? 그러면 분할을 하려면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주면은 네, 이 바가 보이시죠? 굿노트5 앱을 선택을 꾹 눌러주셔서 오른쪽으로 네,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분할이 되는 바로 됩니다. 가운데 부분에 손을 대고 왼쪽으로 옮기면 네,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서 굿노트4 화면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또 굿노트5 화면도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분할을 하나 없애려면 이 선에다가 손을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해주면 분할은 없어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없애고요. 다시 한번 분할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할을 한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각자 해보겠습니다. 자, 굿노트4에서 PDF 파일을 내보낼 때는 원하는 파일은 일단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단 우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점 3개가 보입니다. 점 3개를 눌러주시고 내보내기가 보이죠? 내보내기를 눌러줍니다. 한 페이지만 내보내도 되고요. 모든 페이지를 내보낸다면 하단에 모든 페이지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형식이 보이는데 형식에 그 누르시면 PDF나 굿노트 도큐멘트, 이미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일단 PDF 파일을 선택을 해놓고요. 내보내기를 눌러줍니다. 네, 내보내기 누르면 이메일이나 외부 앱이 보이죠? 이메일을 누르시면 이메일로 바로 보낼 수가 있고요. 굿노트5로 보낼 거기 때문에 외부 앱을 선택을 해줍니다. 네. 아유, 잘못 눌렀네요. 다시. 자, 여기에서, 다른 앱으로도 보낼 수가 있고요. 일단 굿노트5로 보낼 거기 때문에 앱을 선택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굿노트5에 바로 불러오기가 보입니다. 이 파일이 지금 넘어간다는 뜻인데요. 위치 변경을 해서 새로운 폴더로 넣어도 되고 바로 불러오기를 하면 네, 이 자리에 바로 네, 똑같은 파일이 지금 네, 굿노트5에 지금 생긴 게 보이시죠? 네, 선택을 해보면 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서도 예, 똑같은 게 바로 파일이 넘어온 게 보입니다. 네, 스크롤이 좀 다르죠? 굿노트4는 이런 식으로 옆으로 스크롤이 되는데 굿노트5는 스크롤이 아래로 됩니다. 네, 이 스크롤도 굿노트4는 한 가지밖에 안 되지만 굿노트5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 상단에 점 3개를 눌러주시면 스크롤 방향이 중간에 뜨죠. 여기를 눌러주시면 수평이나 수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평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크롤 방향을 수직으로 해놓으면 네,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스크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파일을
이제 굿노트 4로 보내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미지 하나, 다른 꽃사진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선택을 굿노트5에서 굿노트4로 옮길 때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 상단 우에 보면은 공유 아이콘이 보입니다. 여기를 눌러주시면 네, 모든 페이지 보내기가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 보내기를 눌러주시고 PDF 파일, 이미지, 굿노트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PDF 파일로 보낼 거기 때문에 PDF로 빨간색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보내기를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또 아이콘을 선택하라는 게 나오죠? 이제 굿노트 4의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위치를 정해주는데요. 네. 예제로. 네, 배움으로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할 때는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잘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집을 눌러서 선택을 하고 네, 하단에 이게 지금 축소가 돼서 하단으로 생겼는데요. 이거를 좀 크게 하면 네, 상단 위에 생기죠. 이동을 눌러주고 네, 문서 자료 이쪽으로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완료. 네,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똑같은 게 들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눌러보면요. 네, 똑같은 게 지금 바로 들어와 있는 게 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굿노트 4와 굿노트 5 서로 이런 식으로 파일을 내보내서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앱 활용을 잘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PDF 파일 만든 게 있다면 다른 앱으로도 보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